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읽어드릴게요. 원작 오엠니. 혹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선생님이 잠깐 들려줄게요. 해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모두 즐겁게 보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겠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었을까요? 서기 270년경 소아시아,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살았던 세인트 니콜라스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남몰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곤 했대요. 결국엔 성당의 신부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평생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착한 어린이에게는 세인트 니콜라스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말이 산타클로스로 바뀌게 된 거래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왜 빨간 망토를 즐겨 입을까요? 그건 미국의 한 콜라 회사 광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콜라를 잘 마시지 않게 되자 콜라 회사에서 빨간 망토를 입은 산타클로스를 그려서 광고까지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대요. 산타클로스의 유래,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망토를 입게 된 이유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부부예요.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델라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이 돈도 여러 가게에서 값을 깎고 또 깎아 모은 돈이었죠.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하며 눈물을 닦아낸 델라는 크리스마스인 내일 사랑하는 짐에게 무엇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하며 잠시 행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그에게 사주고 싶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선 그녀는 고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보았죠. 짐과 델라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온 금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머리카락은 유난히 멋지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무릎 아래까지 닿은 머리카락을 재빠르게 손질해 올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동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죠. 방을 나온 그녀는 거리로 나서요. 머리 용품을 판매하는 상점 앞에 다다르자 단숨에 그곳으로 올라가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하죠. 제 머리카락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주인은 흔쾌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사겠다고 대답합니다. 머리카락을 판 돈을 가지고 그녀는 상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짐의 선물을 골랐어요.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백금으로 된 시계줄로 남편의 멋진 시계에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계줄을 시계에 채우면 짐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창피하지 않을 거야. 델라는 짐의 시계에 채워진 낡은 시계줄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머리카락이 짧아진 자신의 모습도 예쁘게 봐주기를 빌며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델라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본 짐은 몹시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 그는 살며시 그를 안아주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며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였죠. 예쁘게 포장된 짐의 선물은 바로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머리에 꽂는 빗이었어요. 짐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델라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내보였습니다. 그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온 시계줄을 본 짐이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 잠시 미루기로 하지. 아내의 선물을 사기 위해 짐은 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두 사람의 모습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물질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져보시길 바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은 오엘리 작가는 미국의 단편 작가예요. 10년 동안 300여 편이나 가까운 단편 소설을 썼고 대표작으로 마지막 잎새가 있답니다. 선생님이 들려준 마지막 잎새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찾아서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재미난 책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